간병인인가요? 남편 같습니다. 남편인가요? 네, 설마요. 네. 이 영화는 조금 많이 과장이 돼서. 네. 안녕하세요. 안구컨택 각막파트 유혜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송민혜 원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막파트의 송민혜 원장입니다. 선생님 영화 자주 보세요? 요즘에 넷플릭스가 있어서 네, 네, 나오는 영화들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영화에 나오는 안질환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혹시 뭐 블라인드 마이 라이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이 기회에 한번 보고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ir müssen sogar Gäste bedienen lassen, obwohl sie das Praktikanten normalerweise nie machen lassen. 이렇게 좀 흐리게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Sally? Eure Ablösung in sehr kurzer Zeit gekommen ist. Hast 80% deines Sehvermögens verloren. Zudem ist dein Sehnerv defekt. Hiermit bewerbe ich mich um einen Ausbildungsplatz in dem Hotel. Ich bin viel mit meinen Eltern im Ausland auf Reisen gewesen und schon dort stand mein Ausbildungswunsch Hotelfachmann fest. Absage schicken zu müssen. Man Behinderte nicht so einfach kündigen kann, stellt man sie gar nicht erst ein. Sterne Hotel in München? 그래서 이제는 Schweigen? 숨긴다고 ja. 하시는 거 같아요. 보이는 척을 하는 거 같네요. 네. Ich freue mich, Sie bei uns im Team begrüßen zu können.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민망하겠네. 대경을 사용하는 건가요? 5% von dem, was du siehst, weiß ich nichts. So, also bitte verrat's keinem. Das kann ich nicht. Muss es Frau Riedinger sagen. Ich kann keinen Betrug decken. 막막박리가 생기면 저렇게 시력이 회복이 안 되나요? 수술을 해도? 급성 막막박리가 됐을 때는 네. 빨리 수술을 해주면 한 달 정도 후에 회복이 되고 이제 거의 그 시력의 70-80% 이상 나올 수 있고 이제 시야 감소나 이런 증상도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의 설정은 만성적으로 막막박리가 됐던 게 환자분이 못 느끼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증상을 느껴서 왔고 시력 회복이 안 됐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확대경을 쓰는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로 막막박리 환자에서 확대경을 쓰기도 하나요? 아무래도 더 확대를 하면은 그나마 좀 보이는 게 좀 확보가 되니까요. 네, 그런데 보통은 급성인 분들은 이제 시력이 많이 회복이 돼서 네. 이제 전조 증상을 느끼고 이제 전조 증상으로 하면은 보통 이제 날파리 같은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게 보인다든지 빛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미리미리 이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만 들어가서 아이만 되면 활짝 고치는 건데 말이야. 제가 좋아하는 류진열 배우랑. 네. 왜? 너도 시험 보려고? 예. 태기가 있는 듯합니다. 아빠. 애초에 실로 진맥한다는 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실을 쓰는 것은 내명부 마마들을 진맥할 수 없는 형편에서 나온 요식행위일 뿐이고 실제로는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진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내명부 어휘로 성격이 근데 이렇게 촛불이 꺼진 순간 보여요. 이렇게 선배들이 괴롭히는데 정리를 해놓으라고 하는데 밤이 되면 이렇게 싹 다 정리도 하고 안녕하세요. 세자 조각께서 쓰러지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방금 분이 아들이었나요? 네, 이게 중국말을 번역해 주던 게 아들인데. 뭐지? 이제 세자가 아프다고 기침을 많이 했거든요. 네. 쓰러졌다고 하니까 이제 어이가 간 거예요. 근데 촛불이 꺼지니까 이 독살하는 장면을 유준열이 본 거죠. 살린다고 침을 놨는데 불이 꺼지고 봤더니 온 몸에서 피가 막 나고 있었던. 세자를 죽인 거죠? 세자를 죽인 거죠. 도망가다가 이 담장에 무릎이 다쳐요. 그래서 피가 묻은 걸 보고 유준을 찾아라.
주맹증이라고 이제 낮에는 좀 잘 안 보이다가 밤이 되면은 좀 그래도 낮보다는 좀 잘 보이는 그런 모티브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 중심부에 주로 이제 백내장이 있고 이제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 그런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홍채가 되겠는데, 낮에는 동공이 줄으니까 이제 백내장의 영향이 많아서 시력이 떨어졌다가 이제 동공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조금 빛이 들어가서 보이는 그런 백내장일 때도 이런 주맹증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선천적으로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원추세포랑 막대세포라고 황반부의 그런 막막의 세포들이, 원추세포가 담당하는 영역이 이제 색깔을 담당하는 영역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먼저 떨어지고 빛을 감지하는 그런 음영을 판단하는 그런 막대세포의 능력은 좀 더 남아서 어두운 데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영화는 조금 많이 과장이 돼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주인공 같은 사례가 선생님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없네요. 유준열이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 잘 보인다는 거를 설정을 하려고 제보를 잘 기다립니다. 뛰어다니는 거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각막이 혼탁이 있으신 것 같네요. Necesitamos averiguar los motivos. Según me han informado, sufría de una enfermedad degenerativa. Sí, una pérdida progresiva de la visión, como de mujer. Pero Sara se quedó ciega hace un año. Ser operada, ¿verdad? Todavía estaba esperando un donante, pero... Quiere quedarse más tranquila, puede hablar con Soledad. Hija, que vive al otro lado de los patios. Por lo visto, ayudó mucho a su hermana cuando se quedó ciega. 무서운 영화네요. 각막은 깨끗해 보이는데요. 네. 아까 언니는 분명히 각막이 네. El proceso es ya irreversible. Trata de evitar las presiones emocionales.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거는 중심성 망막염인데. 각막 이형형증도 사실 저렇게 안 보이진 않으시니까요. 너무 좋네요, 또. 무슨 수술을 했을까요? 이 설정은 각막이식을 하는 설정 같은데. 아까 각막 혼탁은 없어 보였는데요. 네? Hola. Tú debes ser Julia. Soy Iván, tu cuidador. No estás bebiendo demasiado. Estoy celebrando algo. Y dentro de 4 días, la operación no funciona. La verdad es que he visto todo lo que quería ver. Saldrá bien, Julia. ¿Cambiónin인가요? 남편 같습니다. 남편인가요? 설마요. 남편이 아니네요.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 웃긴 거군요. 자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빛을 못 보게 하는 수술은 어떤 수술일까? 2주 동안 안대로 가리고 있어야 한다는 설정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가만 그렇진 그렇지 않으신 거 아닌데요.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나 봐요. 간병인이 스토커였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 지금 설정은 이제 뭔가 각막에 문제가 생겨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설정을 한 것 같고, 각막 이식을 하고 이렇게 2주 동안 붕대를 해서 막아두는 게 현실적으로도 그런지. 각막 이식하고 저렇게 2주 동안 붕대를 하는 경우는
그죠. 네, 거의 없고요. 뭐 영화를 보면 잠에 두 분이 다 시력이 떨어지시고 여자의 좀 유병률이 높고 떠오르는 거는 유전성 각막 이영양증이 떠올랐지만 이제 증상은 맞지가 않은 게 각막 이영양증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저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고요. 80대 되셔서도 이제 뭐 0.5, 0.6 이상 시력을 유지하시면서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신 분들이 많아서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요. 네. 선생님 오늘 보신 영화들 보시고 좀 어떠셨나요? 아, 나름 흥미롭게 봤고요. 그래서 소재로 쓰일 수 있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영화이고 설정이니까요. 그렇죠. 겁내지 말고 이제 안과 와서 진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환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만약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영화나 미디어에서 좀 너무 과장을 하면 그렇죠. 오히려 조금 더 걱정을 하게 되고 그렇죠. 쓸데없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드라마는 그렇죠. 드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